우리 딸 이번에 시험 보고 광탈이라고. 응? 동네방네 소문내 그거. 아니 걔니까 걔한테만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똑 자기는 두번 떨어졌대.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은 다음번에도 또 떨어진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도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긴 해. 행정학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행정학만 때문에 떨어졌어. 울분을 감추지 못하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바꿔볼까 근데 이게 진짜 공단기가 진짜 도둑놈 같은 게 뭐냐면은 50강짜리 강의가 있어. 근데 이게 설명 어떡하지? 50강짜리 강의가 있어. 그러면은 배수 제한이란 게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근데 1.5배이면서 12만 원에 팔고 배수 제한이 없게 30만 원에 파는 거야. 뭔 소린지 알아? 1.5배 제한이면은 한번 하고서 그 절반까지밖에 못 드는 거고 계속 무제한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장사를 진짜 잘해. 이게 독점의 위험성이야.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사회 구조가 지금. 근데 어차피 거기 1차들만 모여놨으니까 공단계 안할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합격 수기에 보면은 난 이런 선생님들 들었다, 이런 선생님 커리를 돌렸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선생님 들어야지 했는데 그게 다 공단기에 모여있는 거야. 그럼 공단기 프리패스 끊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단과로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니까. 근데 내가 이 선생한테 들어서 더 쏙쏙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근데 다 들어본 사람들도 있어. 자기한테 더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근데 나같이 그냥 맡긴 애들 있잖아. 그냥 아무 선생님이나 다 그러려니 하듯이 넘어가는 그런 애들은 굳이 이런 뭐냐 그런 막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무명인 선생님이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한테 막, 난이 선생님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아이, 객기를 부릴 수 없는 거잖아. 나도 수험 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객기를 부릴 만한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공단기가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맞아, 맞아. 걔네도 이제 한철 장사 이제 공무원 수 이제 줄이면은 걔도 이제 그렇다는 거지. 아, 근데 이번에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쉽게 나오니까 사실은 쉽게 나오면 이게 쉽게 나와서 더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 왜냐면은 맞아 맞아. 쉬운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데 그래서 합격컷이 더 높아지니까 진짜 무슨 제일 못 보는 애가 400m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국회의원 떨어지면 들쭉팔린데 시의원 떨어지면 좀 쪽팔린 그런 느낌. 몰라 그런 적절치 느낌 않아? 몰라. 시의원 안 돼봐서 여하튼. 아니 뭐 5급을 왔는데 떨어지는 거하고 그런 거 있어. 막그 노량진에도 7부심이 있단 말이야. 자기는 7급을 준비한다 너네와는 다르다 약간 이런 맞아 맞아 일부러 그렇지. 헌법 교재 들고 다니고. 나 1급 과목 본다 막 이런 거. 근데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맞아.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이 시험은 결과로만 평가하는 맞아 맞아 강원도를 써가지고 붙기만 하면 걔는 공무원이고 난 수험생인 거잖아. 맞아. 유튜브에서도 네이버 TV에서도 나눌맨 검색해보세요. 나눌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조금 더 열심히 구석구석 찾아보겠습니다.